안녕하세요, 김강민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체육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방송 쪽 플랫폼으로 많이 넘어오시는 것 같아서 별풍선을 쏘면서 리액션을 한번 요청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형님 별풍선을 충전하셔야 되는데 아프리카 아이디 있으신가요? 근데 내 거는 아이디 안 있거든요. 빌더 강민인데 닉네임도 설정하셔야 돼요. 바꿀 수 있어?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인천 토마디? 인천 토마디 할까요? 인천 토마디. 토마디님 안녕하세요. 네, 말씀하세요. 오, 오. 여기서 그러면 한 100개만 쏴보고 인천토마디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인천토마디님이 3214번째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받아봅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운동 되게 오래 했어요. 근력 운동은 한 18년 했어요. 오, 18년이면 나이 두 배인데. 광배근 키우기 좋은 운동 알고 싶습니다. 광배근 키우기 좋은 운동이요? 일단 운동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9년 됐어요. 근데 9년 정도 했으면은 풀업이 정도는 하겠네요. 풀업은 하겠네. 풀업은 좀 하지 그래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벨과 덤벨을 내가 좀 능숙하게 잘 가본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중량을 줄여요. 제가 너무 좋아요. 중량이 잘 생각해 주면 2000 토마디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속도와 자세가 갑자기 엄청 열받습니다. 이거부터 알아야 돼요. 중량에 대한 개념. 아, 근데 제가 규정권은 아는데, 근데 제가 종목이 바디빌딩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긴 아는데 보여드리는 거는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잘 못한다. 너무 약했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론 알고 있는데. 아, 제로투요? 고민하실까? 인천 토마디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제로투 갑자기 왜요? 저 제로투 하는 거 봤어요? 인천 토마디님이 별풍선 3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아, 오늘 뭔 손님 대박! 아, 바로 죽이겠습니다. 아, 쑥스러운데? 아, 저도 쑥스러워요. 놀랄까, 쑥스러워! 운동 유튜버 중 누가 제일 몸이 좋은 친구? 운동 유튜버 중에 저는 약을 쓰는 유튜버는 저는 애초에 순위를 뺄게요. 인천 토마디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혹시 보디빌더 김강민 선수 알고 계시나요? 김강민 선수 당연히 알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김강민 선수도 좋아하잖아. 싫어하는 것도 아닌데 무서워요. 인천 토마디님이 별풍선 100개를 선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희림 사실지 김강민 선수 유튜브 컨텐츠를 촬영 중입니다. 혹시 이번 영상 클립을 따서 유튜브 컨텐츠에 활용하여도 괜찮을까요? 제가 아까 그랬던 말은 튕겼던 거고 제가 김강민 선수보다 두 살 형이거든요. 강민 형님 파이팅! 감사합니다. 갑자기 바뀌셨다. 오늘 기분이 좀 많이 어떠신 거 같아요? 아까 나오셨던 거 같아요. 저도 유튜브 하는데 기회주의자 아닙니다. 세상 다 그런 거 아니었어요? 오늘 이렇게 운동 컨텐츠를 이제 통해서 방송 플랫폼으로 많이 좀 넘어오시려고 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번 컨텐츠를 이제 기획을 하게 됐는데 아무래도 조금 진입장벽이 좀 높다 보시니까 많이 어떠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로 좀 이어서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컨텐츠 기획을 많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고요.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이렇게 기부할 수 있는 영상 제작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까 김강민 선수 존경한다고 바로 말할 걸. 아, 괜히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